네, 안녕하세요. 피카의 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차 또 GLK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지난번이랑은 좀 다른 증상이었어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1차적으로 출력 제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정비를 1년 만에 정비를 마쳤었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걸 와이프가 타고 다녔는데 차가 덜덜덜거리고 약간 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세워놓고 이제 다른 차를 타고 다녀라 라고 한 후에 그때부터 해서 차를 이제 센터에 입고시킨 후에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요. 처음엔 출력만 좀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증상이 출력이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상 출력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는 연료가 앵 꼬였어요. 아내가 이제 기름을 안 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료가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혹시 흡기 쪽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배기 쪽 문제인가 보다가 일부 클리닉을 한 후에 시운전을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기름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까운 주유소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RPM이 레드존을 치면서 시동이 안 꺼지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꽝꽝꽝꽝 하면서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차가 멈췄으니까 견인을 해서 왔죠. 근데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해봤을 때는 이거 엔진 나간 거 아닌가, 소리가 요란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연료가 없어서 에어가 차서 결국은 그런 좀 땅땅 소리가 났던 거고, 두 번째는 엔진 밑에서 열이 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OM651 엔진이요, 저 뒤에 호스라인이 잘 터져요. 근데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뒤쪽에 히터 코어 쪽에서 나오는 호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걔가 엔진 닿으면서 터지면서 나온 열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입고 시키고 났는데 그때부터 블로우바이 가스,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기는 블로우바이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올라와요. 그리고 시동도 꺼졌다 켜졌다 이게 반복되고 아이들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시간이 쭉 흐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거 엔진 나간 건가 하면서 이제 엔진을 또 수입차 하시는 분이 얘기로는 엔진 나갔다 이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제 믿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엔진 나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흡입 공기량이랑 이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그 에어플로우 센서를 한번 이제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한번 바꿔보고 데이터 값도 확인해보고 부스트 압력 센서 값도 한번 확인해보고 하면서 차량을 계속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제 선배 정비하신 수입차 정비하신 선배님들이 한 얘기가 엔진 나왔어 김 사장, 이거는 엔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고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달 넘게 결국은 연구를 하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보이시는 영상처럼 그 터보 안에 아이들시의 그 차량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터보 임펠러 하나가 까딱까딱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깔딱깔딱 거리면서 얘가 나가니까 이제 차 아이들 유지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유지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던 건데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엔진 쪽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잡았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엔진의 문제는 없었고요. 터보 아세이를 지금 이제 교체를 했습니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지금 이제 아주 깨끗하죠. 다시 싹 다 닦아서 정비를 다 마쳤어요. 처음에 여기서 블루발 가스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오면 그나마 정상인데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혹시 인젝터 관련된 문제는 아닌가 아니면 이제 공기량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를 지켜보게 됐죠. 근데 과정에서 이제 또 인젝터 리플 쪽에 있는 오링이 하나가 또 그 이렇게 뭐야
누유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좀 손을 같이 보게 됐고요. 이후에는 나머지 닦았었던 그 에어플로우 센서도 다시 에어맵 센서도 다시 원상복구 해놓고 전부 다 이상 없이 정비를 맞춰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공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면 과거에 1차적으로 정비해서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놓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젤 갑 하나 쪽이 터졌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1차 오늘에서야 공개하지만 1차 그 출력 제한의 원인이었어요. 이 갑 하나가. 근데 이거 하나를 못 찾는 바람에 사실은 전에 수리비가 한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엔진만 진짜 바꿨으면, 엔진 바꿨으면 이 터보는 안 건들고 만약에 그럼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중고 엔진을 구해서 바꾸라고들 많이 했거든요. 중고 엔진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엔진이 이상이 없는 차니까. 터보가 나갔는데 엔진을 바꾼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차를 보신 분들마다 하나같이 다 뭐 누설이냐 아니면 뭐 인젝터 분사량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터보 때문이었다. 근데 왜 그거를 바로 못 찾았냐? 터보 앞에 있는 터보 임펠러 쪽은요 거울만 비춰서 봐도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영상 속에 그 터보 임펠러는 이 안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예. 아이들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터보 임펠러라서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저속일 때 그 공회전일 때 얘가 이제 글로벌 가스나 이런 걸 밖으로 못 당겨주니까 DPF도 꽉 쩌는 거야. 완전. 그리고 거기에다 인터쿨러도 그냥 오일이 가득 차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또 다시 고쳐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터졌던 이 뒤에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쪽에 이 파이프 라인에 들어가는 물이 터졌던 건데 이 안쪽에 이게 플라스틱 돼 있어요. 다시 잘 보시면 여기가 이 플라스틱이 돼 있는데 얘가 얘 뒤로 연결돼 있어요. 그쪽. 근데 이 플라스틱을 다 얘 판넬을 뜯어내고 작업을 해서 플라스틱과 호스까지 한꺼번에 다 교체를 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진짜 얘가 더 말썽을 일으킬까 과연 할 정도로 거의 많은 걸 교체한 것 같습니다. 하체 수리도 끝냈고 멤버도 갈았고요. 뭐 앞에 하체도 다 털고. 진짜 뭐 일반인이 만약에 이거를 정비업체 와서 고쳤다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하체 멤버 내리고 하체도 완전히 다 털었거든요. 완벽하게. 진짜. 앞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썬팅 했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벤츠 GLK 출력 제한 문제 좀 희귀하고 드문 사례 OM651 엔진 차량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게 정비한 과정들을 좀 이렇게 뚝뚝 찍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이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차량에 좀 어디서 수리 중인데 이게 도저히 막 뭐 엔진 나갔다고 한다 근데 자기 봤을 땐 아닌 것 같다 저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번 원인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못 고친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